벙커원 특강. 두 번째로 바로 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할 거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만 급하고 어떻게 전달을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지금 막 좀 혼란스럽기는 해요. 너무 많은 양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양보다 질이긴 하지만 어쨌건 여러분들이 혹시나 중간에라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질문하셔도 되고 또 한번 다시 얘기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또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테니까 꼭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장 한 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그 아래를 채워나가는 건 여러분들의 숙제지만 이 하나하나의 구조를 설명을 이제 해드려야 되거든요. 다음 주 두 번째까지 이 전체 카드의 구조를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 사실상 78장의 구조를 얘기를 드려야 돼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구조라고 하는 게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피는 건 그 다음 시간에 계속 되겠지만 구조라는 거 카드 78장의 타로 카드의 큰 구조는 4개의 기둥으로 되었다라는 거는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기둥에 따라서 어떠한 전제가 되는지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 이제 메이저 카드부터 해서 한 장 한 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타로 카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카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느끼느냐이거든요. 근데 느끼는 거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요. 내 감정이 다 정답일 수는 있겠지만 어떠한 구조에 의해서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너무 오도하거나 주관적이 되거나 객관성을 잃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느낌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장 한 장에 어떠한 구조를 파악하느냐는 이거에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틀이 되고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아무 카드나 내고 그냥 느끼는 게 답이야 라고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느끼는 기준은 분명히 가지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21번부터 들어가세요. 이거는 0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부터 해서 왜 쭉 역으로 추적을 하냐면 이 마지막이 주는 의미는 타로 카드의 0번부터 21번까지는 순서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게 큰 전제예요. 그런데 뒤에서부터 이 설명을 뚫고 가는 이유는 느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죠. 21번 맨 처음 숫자를 보시는 거 21이라는 숫자 그리고 고유의 타이틀은 아래를 보시면 더 월드라는 거 그리고 0번부터 21번까지 대전제 즉 숫자와 고유의 타이틀을 보시는 거는 큰 구조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네 가지 전제 그럼 0이 있고 타이틀이 있으면 이거는 메이저 카드이구나를 인식하는 첫 번째 구조를 인식하는 거고요. 0부터 21번까지의 대전제라는 거는 얘를 느껴야 되는 범위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게 21번은 뉴 레벨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느낌을 출발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수업을 주로 하는데 1대1 수업만 계속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함께 하는 거는 거의 안 해봤는데 어떤 뭐 세미나나 이런 데 특강 빼고는 안 해봤는데 이 1대1로 할 때 제가 꼭 전제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느낌이에요. 감각. 우리한테는 몇 가지의 감각 기관이 있죠? 육감. 예, 여섯 개죠. 근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갖고 느낄 수 있는 건 오감이 있어요. 여러분 공감각자들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감각자가 되셔야 되세요. 카드를 읽을 때. 그 구조를 이해할 때는 감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서나 매뉴얼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지향시키는 이유는 그걸로 익히시면 안 돼요.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오감을 통해서 느끼셔야 되세요.
이 카드를 보면서 여러분은 맛도 생각해내셔야 되고요. 어떤 소리도 생각해내셔야 되고, 촉각, 시각, 그리고 뭐가 있죠? 미각, 아, 뭐 있죠? 청각. 이것들을 통해서 들리고 느끼고 맛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한 장에 대해서 설명이 더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뉴얼화되어 있는 단어로 느끼시면 안 되세요. 대신 그 느낌이 주는 전제가 뭐냐면 이 카드는 새로운 레벨이라는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여자가 이렇게 뭐 춤을 추고 있고 빨개 벗고 이거 그러니까 야한 거야 뭐 이렇게 가지 마시고 제가 한참 이제 타로 카드 얘기할 때 저희 첫 번째 조카가 지금 걔가 28인가 9인데 걔가 이제 학교 초등학교 1학년 이럴 때 걔한테 맨날 이제 타로 카드 연습을 해서 너 이거 한번 설명해 봐막 이랬더니 이걸 보더니 목욕탕 이러더라고요. 목욕탕 중에서도 때미는 아줌마. 그래서 오늘 이모는 때를 밀어. 막 이러고 밀어줬어요. 그래서 너 되게 용하다. 막 이랬는데. 즉, 근데 목욕탕 가면 막 이런 애들이 막물 뿜고 있잖아요. 조각상들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목욕탕이 맞구나. 그리고 막 펜타클 막 이런 거 보면서 오늘도 똥을 많이 싸. 막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아이처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전제를 두지 않으면. 그래서 21번 카드는 뉴 레벨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새로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를 항상 제가 설명할 때마다 늘 앞에 넣는 문구가 좋든 싫든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이라는 거는 아니 이거 뭐 하찮아도 그냥 내 집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어떤 한 새로운 단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0번부터 21번까지 모든 카드, 메이저 카드 22장은요. 다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 스타트고 시작이고 그래요. 근데 미묘하게 어떤 시작인지가 달라요. 0번도 무모한 시작이라고 아까 우리 돈 떼인 오라버니께서 얘기하셨지만 무모한 우리 청년분이 얘기하셨지만 21번도 뉴 레벨인데 무슨 뉴 레벨이냐면 마지막이 아니고 종착이 아니고 다시 여기서부터 또 다른 레벨로 업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이저 카드는 모두 다 시작이에요. 그래서 삶의 패턴을 의미한다라고 했었던 게 가장 큰 패턴은 우리는 매일 아침 모든 걸 시작한다라는 데서 착안하시면 되세요. 아침에 눈 뜨면 또 시작이에요. 밤 되면 또 끝났는데 그 다음에는 또 시작이에요. 매일 먹는 밥도 이게 또 첫끼예요. 매일 먹었는데 첫끼예요. 매일 만나는데 또 처음 만나는 거고 모두 다 시작을 의미해요. 인생 전반 다 생로노사의 모든 거는 시작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에서, 어떻게, 왜, 누구랑, 무엇을, 이 전제만 달라지는 게 0에서부터 21번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시작 중에서도 뉴 레벨은 이제 레벨업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왔다라는 거고, 이제 레벨업을 위해 준비해야 된다. 이제 우리의 시작의 점은 0 레벨에서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전 이걸 보면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제가 이제 게임 중독으로 게임을 했을 때 레벨이 끝나요. 그럼 이 정도 레벨이면 내가 다될줄 알았는데 최종 보스가 나오면 내가 레벨업을 또 해야 되는구나. 지쳐요. 만렙을 찍으면 그 다음에 랩이 또 뚫려요. 또 레벨업을 해야 돼요. 또막 해서 하면은 또 레벨업을 해야 돼요. 이놈의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끝없는 레벨업. 그래서 돌고 도는 거예요. 레벨업은 계단식이 아니에요. 다시 원점으로 가서 또 레벨업이고 또 원점으로 가서 레벨업이고 이 레벨을 올린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첫 단계에 들어선 거. 이제 레벨을 올릴 단계가 이제 겨우 됐다라는 거죠. 0번에서 21번까지 쭉 하고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연습 게임이고 이제 레벨을 올릴 단계입니다. 이제 베타베이스가 된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제 본 게임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뉴 레벨이라는 거죠. 왜 끝에서부터 설명드렸는지 알겠죠? 하나하나 왔으면 와서 실망해요. 21번까지 왔는데 이제서 시작이라고요? 안 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일단 여러분들 포기하세요. 빨리 포기하시고 21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뉴 레벨이라는 걸 본인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느낄까라는 거죠. 나 여태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딱 섰는데 이제부터 시작하래요.
이제부터 레벨을 따지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것만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레벨이로 올라가는 걸 측정이 됩니다. 이미 진다 빠졌는데. 어쨌든 이 카드를 보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나는 레벨업을 시작했었던 때가 언제인가? 그걸 이제 오감으로 느끼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때 느낌, 그때 내가 들렸었던 소리, 들었던 말, 그때 느꼈었던 어떤 시각적 이미지, 그때 느꼈었던 어떤 이 촉각적 이미지, 이 오감을 여러분들이 돌려보면서 그때 들었었던 유행가,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시작했을 때 만약에 취업을 했다. 그때 내가 열심히 회사 들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힘들 때 들었던 노래들, 뭐 가요들, 가사들, 그때 내가 그 들고 다녔던 가방의 촉각, 그리고 그때 너무 추운 날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서 있으면서 느꼈던 또 추위, 막 이런 것들 한 번에 감각적으로 떠올리시는 거. 그런데 희한하게 그 감각적으로 떠올렸었던 것들이 여러분 안에 이상하게 매뉴얼로 정착이 되면 어느 날이 카드를 설명할 때 그것만 설명을 해주잖아요. 어느 분이 이걸 뽑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명을 해요. 아, 이제서 겨우 시작을 하시는군요. 새로운 레벨업을 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추운 날그 손가방을 들고 지하철 앞에서 벌벌 떨듯이 여러분의 마음은 뭐 스산하고 정말 울어요.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시냐고. 이게 공감이에요. 그런 상황이 누구나 있었겠죠. 지하철 앞에서 겨울에 앉던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이걸 보면서 같이 느끼냐면 오감으로 서로 대화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새로운 시작이고요. 뭐 스타트를 의미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개인화되고 사유화된 언어로 얘기할 때만 공감이 돼요. 안 된 분은 안 와요. 근데 그게 소유가 되고 함께 나눈 사람들은 자기 지인을 데리고 옵니다. 야, 그거 끝내줘. 그런데 그 지인이 왔는데 지인도 나랑 맞아. 왜 그럴까요? 인간은 끼리끼리 이러니까. 지들끼리 뭐 어디 가겠어요. 즉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 저는 상담을 한다고 확언을 해요. 계속 그 인간들이 와요. 그래서 어느 날 구질구질한 질문과 이상한 인간들이 와서 내가 막 욕을 하고 있으면 내 상태도 그닥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즘 뭐 사람도 괜찮아. 잘생기고 뭐 이쁜 애도 오고 뭐 기분도 좋고 뭐 이런 내 상태도 좋아요. 즉, 내 상태를 보이기 위해서 오감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 이 상징과 반대 강화 이것들은 이 전제로 여러분들이 느끼고 시작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던지는 단 하나의 큰 대전제 이것이 의미하는 건 이제 시작이다. 뉴 레벨. 이제 나는 베타베이스. 연습 게임은 끝. 그리고 진짜 본 게임에 들어갑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 카드에도 20일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의미를 주신다라고 보시면 되죠. 요 전개 뭐가 있었을까요? 20이 있죠. 자, 로마 숫자는 20, 고유의 타이틀은 저지먼트, 0부터 21번까지 대전제, Reborn and Calling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써서 죄송해요. 제가 잘난 척하려고 영어를 쓴 건 아니에요. 이걸 해석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의지이기 때문에 영어를 썼을 뿐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원서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책이 나왔다고 번역서도 있긴 하지만 제가 공부했을 당시에는 타로에 타자도 없었던 70년대라 어쩔 수 없이 원서 외에는 답이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가졌었던 책들과 관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쓰는데 영어라고 해서 너무 제가 뭐 현학적이거나 이럴 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못지않은 개무식한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이거 단어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각자 중의적 의미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Reborn이라고 하면 영어 공부를 조금 할게요. 앞에 R이가 있으면 재탕 이런 의미죠. Repeat. 뭐 Reborn 아니에요. Reborn이라고 하면 본, 태어나다요. 다시 태어나다. 근데 이게 또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다시 태어나는 게 뭘까? 거기다가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것도 미치겠는데 콜링이라고 그래요. 뭐 콜 뭐 이런 이상한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콜, 우리나라에서만 콜이 되게 이상하게 쓰이는데 이 콜링은 종교적인 의미가 되게 커요. 부름, 뭐 부르심, 미션. 미션에 제일 가까운 단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는 가끔 이걸 업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해요. 업이 나를 불러 뭐 이런 것처럼
콜링이라고 하는 건 가장 어떤 큰 존재가 나를 부르는 거거든요. 내 이름을 콜한다고 하잖아요. 내 이름을 콜한다라는 건 뭐죠? 나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지목해서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는 거. 그 콜링은 뭐냐면 수많은 존재에서 나를 일깨우게 하는 거, 인식시키는 거고 누군가 나를 인지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개나 소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에 그런 그 실험 한걸 봤는데 다큐멘터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길바닥에서 막 강도를 당하고 맞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소리를 질러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아무도 안 구해가요. 근데 거기 안경 끼고 뚱뚱한 오빠 살려주세요. 그러면 안 구해줄 수가 없겠죠. 본인은 나의 콜링을 받은 거니까. 오늘 오빠는 저한테 당첨이에요. 그냥 몸을 내주세요. 즉 어느 한 많은 무리 중에서 누군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지목하고 포인트에 있다라는 게 콜링을 의미해요. 즉 새로 태어났는데 그리고 콜링을 받았어요. 옛날 모습으로 콜링 받은 게 아니고 새로 태어난 모습으로 콜링을 받은 게이 저지먼트의 큰 전제예요. 그래야 뉴 레벨까지도 간다라는 거예요. 옛날 모습으로는 뉴 레벨을 못 가요. 깨지고 또 벗겨지고 해서 까고 까고 해가지고 쌀 까듯이 마지막 핵심이 나왔을 때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전에 이렇게 한번 와자작 부서지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저쪽하고 이쪽하고 지금 다르죠. 이 20번 카드를 보시면 저쪽에 계신 분들과 이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 뭘 타고 계시냐면 관을 타고 있어요. 이 안에 이거 관이에요, 관. 상자가 아니고 이관 속에서 이 여자분들과 남자분들과 이 사람들이 일어나 있는 거죠. 관에서 나왔다라는 건 뭐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근데 부활, 새로 태어나다. 부활, 즉 죽었다가 살아난 걸 의미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콜링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번이 있을 때는 연토 카드로 치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때이기도 해요. 새로운 변신도 가능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어떠한 목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목적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거. 그래서 이 아래는 리본이고 위에는 보면 콜링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두 가지 전제의 상징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시기와 이 그림을 통해서 오감으로 느끼시는 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그림의 가장 큰 대전제가 리본과 콜링이라는 거. 그럼 20번 가기 전에 19번입니다. 제 올해 카드가 19번이기도 한데요. 로마 숫자 19번 고유 타일 더 선. 근데 그 제가 친구처럼 이제 만나면서 그 명리학 쪽 같이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도 상담을 오셨다가 원래 와이프가 와서 상담을 받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혼자서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셨던 거죠. 이 남편이. 그래서 궁금해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왠지 자기가 본 거랑 내가 얘기한 거랑 일치하더라. 그래서 동양과 서양에 어느 일치점이 있을까? 그래서 두 사람이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일치하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올해가 썬이라서 올해 저는 그나마 없던 기운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밖으로 나가서 뭐 이렇게 말도 많이 하고 뭐 일도 많이 하고 책도 내고 뭐 이런 계획을 가질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명리학에서 뭐 올해가 뭐 갑오년인데 뭐 화기운이 많아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화병이 나고 그러니까 나가서 뭐 입으로 그뭐 음기를 날려라 뭐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분 말씀대로 또는 내가 썬을 봤던 대로 이한 해가 흘러가긴 했는데 묘한 일치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태양과 해바라기와 이 해맑은 아이와 이 말이죠. 이 전체의 이게 뭐냐면 인라이튼 해가지고 뭐냐면 이 N과 라이트를 이렇게 떼서 보시면 라이트는 빛이죠. 빛이 이걸 그냥 뭐 인라이트는 뭐 깨달음 뭐 어떻게 뭐 다시 재조명 다 얘기될 수 있는데 빛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햇빛 아래에서 모든 게 자명하게 드러나는 거 있죠.
자명하게 드러나는 게뭐 결코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떨 때는 발가벗겨지는 거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는 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밝은 데서. 그러니까 조명도 없고 뭐 비비크림으로 가릴 수도 없고 흠집이나 이런 거를 가릴 데가 없이 그냥 자명하게 보여지는 걸 의미하는 거라 이 아이처럼 이렇게 멘탈 놓고 있지 않으면 되게 힘든 상황이 돼요. 얘니까 그냥 아유 뭐 좋아 이러지. 무언가 내가 이 안에서 남들을 의식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잘 보이려고 하면은 이 상황은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올해 제가 뭐 책을 내면서 뭐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어떤 분은 뭐 옷 타놨어요 뭐 얘기하고 뭐가 틀렸어요 뭐 그래도 부끄럽지 않아요. 전 알아요. 이번에 나오는 건 다 잘하는 걸. 왜냐하면 내가 준비해서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어떠한 거라도 모든 게 다 결점도 장점도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만천하에 그냥 밝은 빛에 보여질 때는 숨겨졌던 것까지도 다 보여지기 때문에 대부분 결함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 해가 오기 전에 준비한 건 오르지 않아요. 멘탈을 갑으로 만들자. 누가 뭘 해도 맞습니다. 제가 하자입니다. 맞아요. 틀렸어요. 딴 틀리면 내가 아니지. 뭐 그 별로예요. 맞아요. 저 별로예요. 집에 가면 아이씨 이런 이렇게 기고 살아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그 결점에 흔들리지 않고 남들의 눈치를 안 봐야 되는 거. 그게 인라이트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냥 조명 아래 내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해석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이처럼 순수한 영혼으로 대처하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백마입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 백마 좋아하시죠? 백마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방향이에요. 이 백마는 그냥 밝은 빛 안에 내가 그냥 자명하게 드러나면 뭐 마녀사냥도 아니고 무슨 광장에서 뭐 자아비판도 아니고 백마를 타려고 햇빛 아래 나가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밖으로 나가야 내 결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자명하게 드러내줘야 말을 탈 수가 있어요. 말도 그 경주용 말 보면은 기수들이 몸무게에 따라서 또는 어떤 용도의 말이냐에 따라서 다 뭐 웨이트급, 라이트급 뭐 이렇게 중요한 게 다 다르겠죠? 레벨이. 그런 것처럼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 던져버리고 올라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탈 때는. 그냥 오로지 내 한 몸만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명하게 드러나는 내 결점은 보여지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래서 나한테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말을 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거라는 거. 그래서 그냥 인라이트먼트예요. 결점을 보여주려고 레이저로 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덜어내라는 거죠. 나한테 불필요한 게 뭔지를 덜어내고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 가는 거. 그게 19번입니다. 이거 번호 틀렸어요. 예, 17이 아니고 18이에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유의 타이틀은 더 문. 0부터 21번까지 대전제는 Lost and Bewildered. 발음이 좀 그런데 로스트라는 미드가 있었어요. 되게 열심히 보다가 거기 한국 남자로 나오는 남자가 한국말이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김윤진하고 같이 나오는 거 있죠. 여보! 막 이러면서 나오는 쟤는 왜 저래? 막 이런 한국말이라고 하는데 그 제목이 로스트인데 제가 정말 제목 잘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길을 잃었다라는 어떤 걸 상실했다, 잃었다라는 거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당황했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혼란스럽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문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로스트, 길을 잃어요. 길을 잃었다라는 건 내가 계속 왔었던 길이 어느 날 이게 뭐지? 길이 아닌가 봐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왜냐하면 얘가 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 갑각류가 가젠지 정갈인지. 근데 정갈은 아니에요. 그쵸? 랍스터인가?
랍스터 가격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쵸? 어디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우리 스터께서 물 안에 살다가 물 밖으로 나왔어요. 물에서 이렇게 놀면 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길을 잃고 물 밖으로 나온 상황이죠. 나왔더니 호걱하고 놀래요. 막 개와 뭐 늑대가 막 떠들고 있으니까. 자, 근데 이물 안이라는 상황과 물 밖이라는 상황, 혼란스러운 대치거든요. 거기다가 비와일더드, 너무 당황스럽고 당혹스럽다라는 거죠. 놀란 걸 의미를 해요. 즉, 문이라는 건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거기다가 모두 혼란스러웠냐면요. 달인지 해인지도 몰라요. 무엇든지 지금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스트와 비하일더, 로스트라는 건 뭐냐면 길이 가다가 뚝 끊긴 게 로스트가 아니에요. 가다가 길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쭉 다니던 길인데 무언가가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죠. 그렇고 당혹스러움,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엉켜드는 거. 그래서 얘 하나도 무서운데 둘이 떠들고 햇님인지 달님인지 알 수도 없고 거기다가 양쪽의 기둥, 즉 무언가가 양쪽 대치 그리고 설정이 계속 양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중복되어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게 문이에요. 그래서 달은 그 자체로 루나틱이고 매우 매우 혼란스러운 걸 의미합니다. 근데 왜 기어 나오는지 그거는 새로운 뉴 레벨로 가기 위해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왜안 되냐면요. 사실은 물 안에서 놀고 놀고 놀다가 밖으로 나온 이유가 있어요. 물이 차가워지고 있거든요. 물이 차가워지면 어떻게 되죠? 얼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따뜻한 데로 기어 나왔는데 혼란스러운 거죠. 살려고 나왔거든요.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생존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요. 겨울이 되니까 저희 집 고양이들은 저를 너무 사랑해요. 36.5도 이 바디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를 처음에 너무너무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전기장판을 들었더니 모두 다 전기장판을 사랑해요. 결국 얘네들은 따뜻한 곳을 좋아한 거죠. 자신의 몸이 좀더 편하고 좋은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생존 본능인데, 즉 생존 본능에 의해서 헤매고 헤매는데 엉뚱한 상황으로 가버린 거예요. 살려고 왔는데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는 분명히 아니야. 아, 예를 들어서 연애라고 합시다. 지금 만나는 남자는 아니야. 아닌 건 알겠어. 근데 대안은 없어. 그럼 끊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대안도 없는데 그냥 만나.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럼 끊어요. 자, 대안은 아닌 것 같은데 아쉬워. 여긴 알아. 뭐가 아닌지는. 얘랑 계속 만난다고 낙이 없어. 근데 얘가 없으면 또 만날 수 있으려나? 막막해. 약간 이런 상황하고도 비슷해요. 직장을 다녀요. 돌고 돌고 똑같이 맨날 다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때려치고 싶고 막 이런데 다른 대안은 없어. 끊고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막 어플라이도 했는데 뭐 오는 데는 회신도 없고 나가서 있는 거 보면은 막 밖은 막 경쟁이 심하다라고 하고 불경기가 뭐 심화되고 내년이면 더 심해지고 부동산은 어쩌고 뭐 요즘 뭐 퇴직은 어떻고 50세 어쩌고 막 왕왕왕 미디어에서 막 여론이 막 이상한 듯이 하고 갈 길은 저긴데 너무 멀고 거기다가 밤인지 낮인지 아 여기 세상이 너무 하도 수상하여 못 나가겠다. 그럼 잠겨요. 근데 이때 상황을 판단하기가 힘든 게 막막한 거 하고 가본 적도 없는 길하고 그래도 내가 알았던 길하고 어느 게더 우리가 관성적으로 더 많이 가려고 할까요? 알았던 길을 가려고 하죠. 그런데 본능은요. 아니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 마음이 비와일드하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 느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문이 주는 가장 큰 전제라는 거죠. 이 안에서 해석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아닌 걸 느꼈을 때그 1%라도 뒤집을 수 있는 전제들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 1%가 나중에 100%가 될 때까지 미련맞게 가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냐면 늙고 병들고
뭐든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늙는 것만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이 간다는 거죠. 요즘 제가 마흔 중반이다 보니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안정을 되게 추구하세요.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 한 10년 후면 명퇴인데 이제부터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돈을 모아야 되는데 뭘 하고. 근데 모든 상담을 들어도 중년이라고 하는 나이, 이게 거의 저는 이게 중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중년이란 나이는 안정을 추구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20대에도 못했고 30대에도 못했던 어느 정도의 안전을 갖게 되는 때예요. 아무래도 굶어 죽기 조금 힘든 상황이 될 정도 안전. 그 안전이라는 게 보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게 중년의 안정이지 안정을 추구하는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랍스터께서 생각하시는 게 그거죠. 여기가 충분히 먹을 것도 많고 이럴 수 있는 것도 내가 알던 나와바리인데 왠지 여긴 아니야. 새로운 거 영역을 가야 되는데 뭐 이 정도 체력으로 키워줬으면 저 길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체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네들 먼산 보고 짓고 있지 나를 보고 있지 않거든요. 여론, 현실,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은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저를 다 싫어해요. 그럼 물어봐요. 누가 너한테 와서 난 너가 너무 싫어라고 말한 적이 있냐? 그러면 없대요. 그 정보는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말 그대로 이 개와 늑대가 짖는 소리예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 건 현실이 아니라고 무시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즉 이 문이 주는 저 로스트 길을 잃었다라는 건 갈 길을 못 찾았다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길과 모르는 길 이 두 사이에서 감히 내가 혼란에 빠졌다라는 걸 의미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혼란에 빠지기 전에 전조가 있어요. 뭐냐면 0부터 21번까지 대전제 보시면 호프 우리가 좋아하는 맥주 아니고 호프와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고 희망과 영감 전조가 재밌어요. 바로 요 다음 단계는 혼란인데 그 전에는 살짝 기분이 뜹니다. 희망적이고 뭔가 영감을 얻고 그거랑 그 다음에 오는 혼란은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희망이란 단어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긍정이란 단어도 그닥 좋아하지는 않아요. 뭔가 막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뽕발을 내려는 기분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살아 그러면 왜? 누구 때문에? 뭐 희망을 가지러 왜? 희망을 가져서 누구 좋으라고? 난 불행할래. 뭐 나는 그냥 이러고 있을래. 아무도 안 갖다 쓰는 게 내가 마음 편하지. 희망적이 긍정적이 의자라고 싹싹하면 누가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그랬어요. 싹싹하고 이쁘고 음식 솜씨 좋고 살림도 너무 잘해요. 맨날 제사상 차려요. 저게 뭐야? 일 잘하는데. 일만 해. 그래서 저는 부엌에 들어가서 과감히 불을 질렀어요. 다 나가래요. 역시. 그래서 저는 아빠랑 같이 밤을 깎았어요. 나 힘 좋으니까. 일 잘하면 일 시켜요. 그냥 욕먹고 말지. 그 칭찬을 미친 듯이 받고 그러더니 시집도 종갓집으로 갔어요. 계속 이래라. 좋네 이러고 말았는데 자 희망과 영감 이 여자는 두 곳에다가 동시에 물을 뿌리고 있어요. 자 이거 이 상황을 이 직장인 스토리로 지금 일단 한번 꾸며볼게요. 아까 전 단계 문에서는 이 직장이 아리까리한데 나쁘진 않고 아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 좀 그런데 거기까지 고민이었죠. 그런데 그 단계 전에 우린 뭘 하냐면요. 아 그래 뭐 직장이 평생 날 먹여 살려주는 건 아니지 난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자기개발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더 많이 도약해야지 이러고 뭔가 열심히 합니다. 취미생활도 하고 왜냐면 요 정도 되면은 직장 다니면서 안정이에요. 일이 막 빡세지도 않고 나름 한가해지면서 내가 관록도 붙고 일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기 때문에 잉여의 시간과 여유가 생겨요. 그럼 나의 자기개발 해야지 하고 막 취미생활도 하고 앞으로 내 미래는 또 잠깐 꿈꾸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도 열심히 다니지만 취미생활도 하고 자기개발도 해요. 근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고 할 때는 상당히 소모적이에요. 이 물은 정말 아무렇게나 쏟아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요 다음 생각하면 이렇게 자기계발 열심히 하고 취미생활 열심히 했는데 직장을 옮기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 또는 내 미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 짓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이게 좋아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뭔가 막 뭔가 영감도 생기고 나 커피숍이나 해볼까 막 이러면서 바리스타하고 도자기 만들고 막빵 만들고 왜 이렇게 제과제빵과 커피숍과 이런 게 취미에 꼭 들어가시는지 어쨌든 그러면서 이 시간을 그렇게 룰루랄라를 보냅니다.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누수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새로운 영역을 뚫는 건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근데 이때 저도 조언을 드릴 때어뭐 취미생활 하시라고 해요. 근데 뜬금없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어렸을 때난 그림에 소질이 있었으니까 그림을 그려볼까? 이게 취미 아니에요. 취미생활을 하시려면 10년 하실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업이 될 정도로. 그냥 이게 배워보고 싶어, 저게 배워보고 싶으면 배워보고 싶은 것들을 나열만 하세요, 그냥. 괜히 어떤 소모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타이틀은 희망적이고 영감을 얻는 거이긴 하지만 이거의 정확한 방향성과 그게 없으면 누수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영감을 얻어서 우리가 어떤 아웃풋을 낼지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나삘 받았어 쓴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영감을 통해서 왜이 영감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나는 왜이 상황에서 이런 게 배우고 싶은지 하고 싶은지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의 아웃풋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전 단계. 이전 단계에서 타워가 나오죠. 이게 이제 16번. 서든 체인지라고 해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모든 메이저 카드의 가장 큰 전제는 시작이에요. 모든 패턴마다 그 시작의 의미가 달라지긴 하지만 시작을 하게 되는 동기들이 다 다를 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16번은 극명해요. 시작을 안할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변화했거든요. 내 상황과 그리고 내 감정, 인간관계에서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들이 오기 때문에 그 변화는 항상 전과 후라는 걸로 나뉘게 되죠. 그러면 전에와 후의 변화한 상태에서 뭔가 새로 시작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서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갑작스럽게. 만약에 이두 남녀가 이 성이 이렇게 무너질 줄 미리 알았다면 한 요쯤에서 떨어졌겠죠. 근데 저 꼭대기에서 떨어졌다라는 건저 때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갑작스럽고 급변할 때가 나오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 바로 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든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서든, 갑작이라는 상황이 내가 어느 시점에서 지금 이루어졌느냐 그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카드 중에 하나예요. 왜 좋아하냐면 저는 인간들 아니고 상담 오신 분들한테 그냥 깨버려요. 뭐 하지 말아요. 끝내요. 뭐 헤어져요. 뭐 죽어버려요. 막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해요. 안할 거니 아니까. 근데 그렇게 한번 박살이 나면 사실 모든 게 새롭게 시작이 되기 쉽거든요. 모든 내가 쌓아놓은 전제는 하나도 바꾸지 않고 시작하려는 거는 매우 어려워요. 근데 시작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성장이나 도약도 없어요. 근데 이 전제라는 걸 깨지 않고는 다음 단계가 없는데 항상 이 전제를 두고 쌓아가려는 걸 성장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성장은 쌓은 데또 쌓고 쌓은 데또 쌓는 떡이 아니에요. 쌓은 걸또 부시고 새로 또 하고 또 부시고 새로 하는 게 타로 카드의 전제에서 말하는 시작이고 성공이고 레벨업을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벨업이다. 뭐 성공이다 그러면 이렇게 뭘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어떤 성실한 의미로 생각하시는데 이 모든 카드의 단계는 전 단계를 다 깨고 그다음 전 단계를 또 깨고 그다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다음 단계로 가는데 이 타워는 이상하게 너무나도 급변해요.
갑자기 살다니던 직장에서 나가게 되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꼭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갑작스런 변화가 생기면 갑작스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운이 좋으려고 이런 일이 생겼나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상황을 타파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든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대전제라는 거. 이 다음 단계는 제가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데빌이에요. 저는 이 데빌 카드랑 여러분들 타로 카드 갖고 계신 분들은 6번 러버스와 데빌 카드를 동시에 같이 놓고 보세요.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러버스와 데빌.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악마고 아래 깔린 두 남녀는 하나는 뭐 둘 이 두 남녀가 다 빨개 벗고 있는 거는 똑같은데 무시무시한 상황과 뭐 또 러블리한 상황 이렇게 두 가지 전제가 있죠. 그런데 저는 러버스 카드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 카드를 좋아해요.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털 있는 남자. 거기다가 저는 이 카드를 보면 심지어 안정감도 느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옥죄어 있을 때 오는 안정감 있죠. 관성이라는 거, 습관이라는 거, 좋든 싫든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느끼는 안정감을 여러분들은 안정감이라고 착각하실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직장에 다니는 게 왜 안전한가요? 매여 있으니까.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면 모건 프리만 그 흑인 그분이 자기 형을 마치고 나왔는데 거기 있는 담당 그 슈퍼바이저한테 그래요. 저 화장실 가도 되나요? 맘대로 가라고. 그걸 왜 물어보냐고. 너무 오랫동안 물어보고 화장실을 갔기 때문에 자유인이 됐는데 심지어 클럭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주인한테 저 화장실 다녀와도 되냐고. 그걸 물어보는 본인도 몰랐겠지만 그걸 왜 물어보냐고 해서 스스로 그걸 깨닫고 화장실 갈 때 느낀 자괴감도 있을 거예요. 얽매여 있고 매여 있는 걸 우리가 순전히 안정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바로 이 데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 아니 대전제를 보면 ignorance and hopelessness 왜 무지와 이 희망 없는 게 같이 있냐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상당히 희망적으로 느껴요. 그 무지가 우리를 희망적으로 느끼게 하는 거지 진짜 알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깨닫고 싶지 않은 한마디로 자의적 차단이에요. 어머 나 대기업 다녀. 어머 이 정도면 직장 뭐 이 정도 뭐 내가 훌륭하게 이뤄놓은 거 이거 자의적 차단이에요. 스스로의 상황을 깨닫지 않게 하려는 거. 스스로가 얼마나 많이 착취당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노예화되어 있고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지 자의적으로 차단한 상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충분히 이 쇠사슬을 벗을 수 있는데 차고 있다라는 거죠. 난 여기서 못 벗어나.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는 스스로도 쪽팔리고 너무 괴로우니까 자의식을 죽여요. 익노스 무시해요. 그리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상당히 스테이블하다.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게 다 이런 거야. 참 나쁜 친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 난 이러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야, 사는 거 다 똑같아. 너라고 뵐 수 있어? 아, 그런 친구를 좀 잘라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나도 니처럼 똑같이 불행해야 되냐? 난 이러고 살지만 너라도 행복해. 차라리 이런 말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부모님과 관계가 힘들고 뭐 직장에서 힘들고 뭐 이럴 때 뭐 직장이 그런 거야. 인생이 그런 거야. 지가 뭘 그렇게 많이 살아봤다고. 야,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런 사람들의 뒷마음은 야, 너도 다 무시하고 나처럼 이렇게 불행하게 살자요. 이렇게 불행한 친구들이 많으면 괜찮아. 참 좋겠어요. 스스로를 그렇게 어떤 식으로든 자의적으로 차단해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이건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끊임없이 주변과 스스로한테 영향력을 줘요. 그리고 그 논리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힘과 돈과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그 논리를 제일 좋아해요. 맞아 너희들은 헤어날 수 없어. 그래서 이 데빌은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고 위에 또 다른 분명 무언가가 우리를 매뉴플레이트하고 조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느끼면 너무 힘들긴 해요. 씨, 난 노예야? 힘들어요.
지금 제가 한 말 나 무시한 거네.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있는 데가 지옥이라는 걸 깨닫죠. 그래야 그 다음에 타워로 가서 깨고 나올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무지와 이 희망 없는 이 상황을 오히려 여러분들의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요. 모든 상황들이. 그래서 데빌 카드가 나왔을 때 특히 연도 카드에 데빌 카드가 나왔을 때 나쁘지 않아요. 뭐 일도 막 들어오고 제안도 막잘 되고 사람들이 날 되게 좋게 보는 것 같고 다 개뻥이라는 거죠. 그 전에 그렇다면 이 데빌이라는 상황 전에는 어떤 상황이냐? 템퍼런스인데요. 밸런싱이라고 하죠. 단어 중에서 사실 제일 설명하기 힘든 단어가 바로 이 밸런스예요. 왜냐하면 밸런스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줘야 돼요. 이 컵과 저 컵. 여기에서 이 컵으로, 이 컵에서 저 컵으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데 무엇을 위한 밸런스이고 무엇과 무엇을 전제로 두고 있는 밸런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밸런스의 타이틀이 템퍼런스라는 건 절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절제라는 큰 고유의 타이틀 아래 밸런스라는 건 즉 욕망을 절제하라는 거고 그 욕망이 어떤 식으로든 밸런스를 맞추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야 돼. 뭐 균형 감각 뭐 또는 어떤 뭐 중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욕망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욕망을 다루는 거는 이분으로 이렇게 놓고 아 내가 쟤를 때리고 싶어. 근데 때리면 나빠. 이걸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템퍼런스일 땐 때려요. 욕망을 밸런스 한다는 건 뭐냐면 푸는 걸 의미를 해요. 참고 이런 걸 막 때리고 싶은 마음과 악마와 뭐 그 천사가 와서 때리면 안 돼. 때리고 싶어. 왜? 뭐 이러는 게 밸런스가 아니고 확실하게 욕망을 채우는 걸 밸런스예요. 왜냐면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저쪽이 지금 강한 거잖아요. 내 욕망을 채우면 이게 밸런스가 맞아요. 내 욕망을 채웠을 때 밸런스가 맞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템퍼런스가 절제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 절제를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감정과 욕망을 끊임없이 전제로 절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절제하셔야 되냐면요. 절제해야 된다라는 절제를 절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템퍼런스일 때는 이 절제라는 거, 즉 절제 중용이라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고무줄 같은 거예요. 아주 유연해야 돼요. 이만큼 늘어날 때 늘어나고 줄어들 때 줄어드는 거. 이게 절제예요. 아무 데서나 가서 중간. 여기서도 절제. 저기서도 절제. 여기선 중간. 이게 좋아요? 말아요? 그러면 아 예. 이게 절제가 아니에요. 여기 이 판에서는 내가 크게 웃어줘야 돼.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쪽에 가서 이게 좋은가요? 근데 거기서 막 상가집에서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하고 또 찌그러져 주는 거. 이게 절제예요. 내가 많이 웃고 싶은데 참는 거. 그리고 웃어야 될 때 크게 웃는 거. 이걸 조절하는 걸 밸런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커버에 다른 거를 저스티스 같은 거 보면은 칼과 저울이 있어요. 저울은 정확하게 객관성을 갖고 절제를 해야 되지만 컵은 감정이에요. 감정 욕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욕망에 대한 절제는 확장해야 될지 줄여야 될지를 가늠하는 밸런스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 욕망을 절제를 잘 못하면 데빌에 가서 이제 망하는 거겠죠. 그 다음 또 제가 이뻐하는 데스 아저씨. 로마 숫자 13번 고유 타이틀은 데스입니다. 0부터 21번까지 대전제 트랜스지션이라고 끊어서 읽을게요. 트랜스 도란스 아시죠? 그거예요. 전환 바꾸는 거. 뭐 트랜스젠더 할 때 성을 바꾸다. 그래서 이 도란스 할 때 그 단어가 맞고 지션 포지션. 이 상황에서 저 상황의 포지션으로 바꾸는 거.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서 저기 장소적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확 너 포지션이 뭐야 그러면 아 축구 이런 거. 이 스포츠에서 포지션은 그 사람의 역할이죠.
그 포지션, 그 역할에서 새로운 역할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얘는 포지션이 뭐 공격수인데 뭐 수비로 갔어.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포지션을 장소나 2차적인 평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3D로 IMAX급 3D로 생각하셔야 되세요. 아니 4D가 맞겠죠? 나의 총체적인 포지션이 달라지는 거를 의미해요. 그것도 트랜스.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예요.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거죠. 그 역할과 총체적인 내 입체적인 것들이 전환이 되는 거. 그게 바로 13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13번을 뭐냐면 진짜 내 팔자가 시작되는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소위 말하는 팔자는 그내 팔자라는 거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런 질문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생년월일이 똑같으면 솔카드가 똑같아요. 그러면 연도카드도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운명이 똑같은가요? 쟤는 결혼해서 잘 사는데 저는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그럼 저도 막 말하기 귀찮아요. 왜냐면 너희 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부모와 형제가 다르고 태어난 지역이 다르고 모든 변수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같아요. 환경은 다르지만 거기에 제일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솔카드끼리는 같아요. 그래서 변수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따뜻한 곳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추운 데서 태어났는데 2번 같은 솔카드는 추운데 더뭐 민감하다, 너무 싫어한다라고 한다면 추운 데서 태어났으면 제가 겪을 수 있는 또는 경험할 수 있는 민감도는 더 커요. 따뜻한 데서는 또 덜하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삶의 경험과 패턴이 달라지는데 민감도, 무엇에 민감하는 거. 근데 추운 데서 오래 지냈던 애는 영하 4도가 돼도 좀 견뎌요. 근데 옛날에 태국 갔더니 18도가 됐더니 동사를 했대요. 우리나라에서 18도면 어쩌죠? 그냥 노상에서 자도 괜찮은 데잖아요. 그런데 뭐 마이너스 18도쯤 돼야 되겠죠. 이 민감도에 견딜 힘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생년월일 똑같고 뭐 솔카드는 같지만 그래서 제가 더 정확하게 볼 때는 나라는 사람을 놓고 내가 최근 6개월 동안 만났었던 가장 자주 만나 친하고 안 친하고 아니고 최근에 가장 자주 만났었던 사람을 7인을 선택 7인이 안 돼도 돼요. 만난 사람의 솔카드를 놓고 보면은 현재의 나가 나와요. 내 팔자가 나와요. 내 팔자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크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대세는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건 뭐딱 봐도 알지. 뭐 예쁘면 예쁜 대로 못생긴 못생긴 대로 이 DNA가 있으니까. 근데 그 환경에 어떻게 내가 끌어들이고 그거를 만들어 나가느냐는 내가 넋을 놓고 있으면 그대로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게 팔자지. 그걸 인지하고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러는구나. 내가 좀 달라져야겠다라고 하면 내 팔자는 내 팔자대로 가지만 환경이 끊임없이 지배돼요. 분명히 아침에 집에서 나왔을 땐 나는 뭐 외식을 나갔을 때는 뭐 스테이크 먹으러 가야지라고 가다가 떡볶이를 보면 떡볶이 먹고 싶고 뭐로 가면 뭐 먹고 싶고 피자 먹으면 피자 먹고 결국에 난뭘 먹을까요? 제일 배고픈 순간에 눈에 띈걸 먹게 돼 있어요. 그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팔자라는 건 뭐가 팔자냐면 그렇게 마음이 약한 내가 팔자지 피자를 먹는 게내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분명히 스테이크를 먹으러 따라 나왔는데 떡볶이를 오늘 먹었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배가 고파서. 즉, 이 데스는 뭐냐면 이 과거의 나의 환경, 부모, 형제, 내가 만났었던 인간관계들, 뭐 학, 뭘, 뭐 내가 했던 경험들이 끝나고 정말로 그것들이 무의미해져 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드는 전조가 뭐냐면 잘 지내던 인간관계들이 이상하게 자꾸 틀어져요. 사람들이 나보고 계속 이상하다고 해요. 너 요즘 변했어. 난 변한 게 없는데. 근데 이제 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사람들하고 나는 커피라고 생각하고 막 어울려 다녔는데 어느 날 주변에서 너 냄새가 이상해. 왜 시큼하니? 너 색깔도 이상해. 왜난 커피니? 커피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 커피 친구들이 떠나는데 알고 보니 내 잔이 깨지면서 내용물이 나오는데 까맣긴 까만데 커피가 아닌 거죠.
뭐 와인일 수도 있고 수일일 수도 있고 결국은 내 본질이 모양만 비슷했지 안에 있었던 게 달랐기 때문에 이 컵이 깨지는 순간 내 본질을 보게 되고 그 본질을 담을 그릇을 찾아가게 되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을 바꿔서 가야 되는 거. 내 진짜 와인이면은 커피컵에 안 먹겠죠. 아름다운 글래스 잔을 찾아가야 돼요. 바로 그 시작을 의미하는 게 13번이라고 대전제로 보시면 됩니다. 12번, 0번부터 21번까지 대전제는 턴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건뭐 위가 아래로 내려간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매달려 있는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그냥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이 머리에서 이 광채가 나고 있죠. 이 매달려 있는 사람을 똑바로 그림을 보면요. 되게 무서운 게 모든 전 카드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앞을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의 눈을 보시면 이 약간 미묘하게 이 카드에 나오는 인물들은 눈빛이 약간 뭐 삐딱한 제일 삐딱한 게이 4번 아저씨고 이렇게 옆에 놓지도 않고 이렇게 사신 저스티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아저씨만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명료하게 앞을 보고 있어요. 딱 직진해서. 즉 제일 잘 보기 위해 이런 상태가 된 거거든요. 상황이 전복이 됐어요. 잘 살다가 망하고 공부를 잘했는데 공부를 못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지 좌절됐거나 실패했거나라는 의미가 아니죠. 내가 몰랐던 상황을 배우고 깨닫는 상황. 이게 바로 턴, 업사이드 다운. 이거는 또 다시 업사이드 다운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돌 때마다 내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수 있다라는 전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공감력이 커져요. 본인 인생에 12번이 많이 반복되는 분들은 남의 입장을 많이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겪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 저스티스. 아까 템퍼런스하고 저스티스는 좀 비슷하게 그림을 볼수 있는데 여기 저울이 있고 템퍼런스는 컵이 있었어요. 그래서 컵이 의미하는 감정과 욕망, 느낌이 있었다면 저울은 감정과 욕망이 아니에요. 저울을 재는 가장 큰 이유는 모자란 건 채우고 넘치는 건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 더 슬레이트 클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도마를 막 이렇게 썰면 쫙 닦고 다시 썰죠.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저스티스에는 저울만 있는 게 아니고 칼이 있어요. 잘라서 탁 치워버리는 거 깨끗하게. 즉, 왜 이게 나오냐면 바로 요 전이 휠오포춘이에요. 변화. 이 세상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무언가가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자르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 빨리빨리 잘라야 되냐고 이 아저씨가 이렇게 재촉하냐면요. 요 다음이 12번이죠. 행매. 거꾸로 매달려 있을 거거든요. 근데 주렁주렁 뭐가 많아서 매달려 있으면 힘들어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매달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즉, 와이프. 그냥 닦아내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 이렇게 짜잘하게 있었던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청소, 정리정돈,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돼야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는 마지막 단계의 휠오포춘. 이거의 가장 큰 전제는 터닝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서 이 대전제, 소전제 이 가장 큰 왁구를 이해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휠오포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터닝포인트라는 단어나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많이 써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터닝포인트는 언제였을까? 무슨 사건이었을까?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였을까? 또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을까? 터닝포인트라는 그 포인트, 이 포인트를 축으로 해서 도는 거거든요.
피로포춘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는 건데 아까 타워 같은 서든 체인지는 아니에요. 이거는 현상적으로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나는 나도 모르게 느끼기 시작해요. 아,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 나는 달라져야 한다. 나는 무언가 이제 좀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거가 인지되기 시작하는 때라는 거죠. 결국 내 인생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물리적이든 아니면 본인의 통찰이든 통해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 근데 그 변화가 뭐 성장, 발전 또는 뭐 자기개발 이러한 변화가 아니고 터닝포인트라는 건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필 오브 포춘이 가장 중의적인 의미로 가장 많은 의미로 해석이 되실 수가 있어요. 좋은 것부터 나쁜 것까지 또는 뭐 어떤 의미를 대던 이 필 오브 포춘은 그냥 다 만든다라고 생각해요. 그 모든 게 계기이기만 한다면 내가 변하게 된 시점이 뭐 사랑하는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돈 때문일 수도 있고 뭐 또는 인간관계의 배신일 수도 있고 또는 성공 때문일 수도 있고 모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계기가 내 인생에 있어서 터닝포인트가 됐다라는 건 월드쯤 갔을 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때 그게 터닝포인트였구나. 그래서 뉴 레벨의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레벨업을 하는 가장 큰 계기가 원동력이 됐었던 게 이 시기에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즉 여러분들이 일단은 10번부터 해서 어느 날 내 인생에 아 뭔가 변화가 좀 와야겠어.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이대로 사는 거 말고 나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정돈을 하셔야 돼요. 변화하려면 터닝포인트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제 얘기로 돌아가자면 이때 집을 나왔어요. 뭔가 계기가 필요했어요. 이 상황을 타파하고자. 그래서 독립해서 한번 힘들어도 살아보겠다. 그랬더니 정리정돈을 해야 했죠. 가족관계, 인간관계, 뭐 돈 문제 이런 부분에서 내가 홀가분해지지 않으면 집에서 나올 수가 없었으니까 정말 집에서 나올 때는 캐리어백 하나밖에 없더라고. 뭐 가구를 들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나이가 서른이 된 나이인데 내가 갖고 나올 수 있는 게 그 진짜 빤스밖에 없었어요. 그 모든 걸 줄이고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죠. 그 뒤로. 왜냐면은 그 계기를 통해서 나는 집을 나와서 모든 걸 정리하고 나왔지만 뭐 혼자 나와서 하는데 뭐 좋은 데서도 못 지냈을 거고 돈도 없었고 가족들하고도 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유롭지도 않고 직장은 다녀야 됐고 힘들고 매달려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을 나 스스로 겪으면서 새로운 정말 변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는 정말. 그런데 그 모든 줄인 상황에서 나 혼자 있어 보니까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믿을 수 있고 기댈 수 있었을 때 나와 따로 떨어져서 매달려 있으면서 새로 발견한 나는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때 깨달았죠. 아, 나란 년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욕망을 미친 듯이 채우기 시작했어요. 엄청 이때 남자를 만났습니다. 닥치는 대로.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가 집중해야 될 일과 이런 것들에게 모든 것들이 관록이 붙기 시작을 해요. 이 정도 되니까 살만하다고 느꼈던 거죠. 그런데 사고가 터지더군요. 살만해서 돈을 투자했는데 날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정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박살이 납니다. 다시 시작을 하게 돼요. 개박살이 나서 집을 나와보니 이제 밤이 됐어요. 또 다시 추레해지고 구질구질해지고 뭐 하나 나아진 게 없는데 그러면 이럴 때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해봐야 되지 않고 엄한 짓을 뻘짓을 제일 많이 했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때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 뻘짓한 이야기가 상담이 되어준 시기이기도 하죠. 이 시간을 통해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상황에서 길을 잃고 계속 어떻게 해서든 살아는 나가야겠는데 그래서 제가 했었던 모든 뻘짓이 뭐였냐면 상담이 하기 싫어서 다른 걸 했었어요. 그걸 모두 접고 진짜 저 멀리 내가 가야 될 목적 지점 상담을 다시 통해서 다시 내가 살기 위해
가야겠다 생각하고 다시 집중을 하고 그랬더니 일이 열나 들어와요. 열심히 일을 하긴 했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틀릴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없고 이 시기를 지난 다음에 내 상담에 각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내 일에 집중해야 될 역할과 대상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는 불필요한 고객들을 줄이고 단골화 정책을 시작했어요. 왜냐면 돈 때문에 너무 열심히 했더니 질문이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 질문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지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상담은 돈이 아니고 상담을 내가 원하는 거 방향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잡아가고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죽이고 다시 내가 필요한 쪽으로 가기 시작한 다음에 또 시작했죠. 다시 개업을 시작했어요. 그냥 한 바퀴 돌았는데 하나도 나아진 건 없고 제자리인 거예요. 남이 보면 뭐가 달라졌냐고 하는데 내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시작하고 변화했었다라는 거죠. 매번 시작했었다는 거. 10에서 20일까지 오는 단계가 여기까지라는 거.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1부터 10까지 다시 0부터 10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나머지 대전제 소전제도 다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해드리고요. 꼭 노트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벙커원, 벙커원, 벙커원 특강.